라음지구 개발이 민관협의회 권고에 따라 공해 차단 녹지는 확장하되 조건부 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단일 합의안은 내지 못했지만 다수안은 종전보다 녹지를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소수안은 개발 반대인데요. 그 내용과 방향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된 83만 제곱미터의 공공주택 단지 개발이 추진되던 야음지구. 개발이냐 존치냐 1년간 갈등 영향 분석에 나선 민관협의회는 권고안에서 단일한 합의안은 내지 못했지만 LH의 개발 초안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6명이 찬성한 다수안은 여천 오거리 주변 1.5km를 따라 공해 차단 구릉을 조성해 녹지 비율을 61.6%보다 높이라는 겁니다. 대신 수익성을 위해 사업 지구를 넓히고 공단에서 떨어진 주택 단지 부분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5명이 찬성한 소수안은 공해 차단 녹지 강화 보전안, 즉 개발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정의 어떤 내용을 담아낸 민간 협의체 이런 소통 방식, 공론의 어떤 과정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울산시는 권고안을 수용한 세부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LH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해 차단 녹지 기능에 대한 두 가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3월 중으로 울산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마련하되 LH 공사 등 관계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1호로 추진된 민관협의회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단에 인접한 주택 단지 반대라는 현실 안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